사장님 손녀가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기억하시겠어요? 아, 얘가 요즘 기억이 돌아왔다 사라졌다 해요. 아이, 저기 잠깐만 기다려요. 내가 마실 것 좀 사갖고 올게. 듣지 않은 이용무효 소송 아직 결심 못하셨다고요? 회장님 손녀가 그게 왜 궁금하죠? 이거 좀 보시겠어요? 이게 뭡니까? 그 나한테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? 난 사진 속 그 남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. 당신이 그런 사진을 보고도 한소연 씨를 포기 못하는 것처럼 나도 강진이라는 그 남자가 필요해요. 장현우 씨가 소송만 결심하면 그 두 사람 갈라놓게 할 수 있어요. 내가 도와줄게요. 당신도 날 도와줘요.